지난 9일 찌까랑에 소재한 다바팰리스 호텔 문화관에서 2015 한글의 날 기념 한글서예 초대전이 개최되었습니다. 다바팰리스 호텔이 주최하고 인도네시아 한인서예동호회 자필무견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한글날을 맞아 독창적이며 우수한 우리의 언어를 인도네시아에 널리 알리고자 전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었습니다. 금번 전시회는 한글을 소재로 한 조형미를 갖춘 한국 전통 서예술을 한인 동포는 물론 인도네시아의 다국적인들에게 선보이는 전시로 다음 달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시 작품으로는 인도네시아 한인서예동호회 자필무견의 지도선생인 인재 손인식 작가를 비롯한 29명의 회원들이 준비한 41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자필무견 관계자는 흔한 말, 지나치기 쉬운 말을 서예 작품으로 더 깊이 새기고 다시 음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현대인들의 심중을 서예를 통해 자유롭게 풀어내 힐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번 전시회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서예의 특징은 마음속에 가진 것을 붓글씨로 형상해내는 데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한국 동포가 어떠한 글들을 선택을 해서 어떠한 조형으로 아름답게 드러냈을까요? 이번 전시회는 그러한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람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전시회를 주관한 인도네시아 한인서예동호회 자필무견은 현재 약 6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활동으로는 10회 정기전과 지난 5월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제10회 기념전을 성대하게 치른 바 있습니다. 한글날 기념으로 해서 서예 전시회를 저희 호텔에서 이렇게 열리게 돼서 정말 많이 영광스럽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기 찌까랑 교민들과 관람을 같이 하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또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자필무견 작가님들이 한글 서예전을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바 팔레스 호텔에서 지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 여러분들도 한글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널리 알려주시가지고 기간 내에 꼭 참석해서 관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KTV의 박예지였습니다.